안녕하세요. 탑가이버 앵커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미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로카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및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인 HR 3446에 8월 31일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과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앨런 로웬탈 의원,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의원이 서명해서 지금까지 총 18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런 서명 증가의 배경에는 코리아 피스 나우, 코리아 피스 나우 풀뿌리 네트워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 연대 등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으로 불리는 HR 3446 법안에는 인도적 목적의 방북 허용,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인 종전선언 결의안 HR 152가 5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음에도 작년에 폐기되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HR 3446 법안은 더 많은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안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